마요르카 팔마와 시칠리아 팔레르모의 공통점은 생각보다 노잼이다. 기원전 8세기 때부터 이루어진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 팔레르모. 시칠리아 여행을 꿈꾸는 여행객들에게는 신비함과 설레임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막상 팔레르모에 도착하면 치안이 괜찮을까?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지 않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마요르카의 팔마를 데자뷰하게 됩니다. 빨리 시라쿠사나 타우르미나로 빨리 떠나야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이드북이나 빠듯한 일정으로 다녀온 뒤 남기는 블로그에 나오는 흔해 빠진 루트들은 빼기로 했습니다. 꽈트로간티, 몬레알레, 두오모 대성당 등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관광지는 여느 블로그 글에서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다, 도시, 문화, 맛, 이 네 가지 주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다는 몬델로 비치, 산비토 해변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도시는 팔레르모에서 1시간에서 2시간 거리인 체팔루와 에리체를 소개해드립니다. 문화는 유럽 3대 오페라 하우스인 팔레르모 마시모 시어터 그리고 스타디오 렌조 바르베랄입니다. 마지막으로 맛에서는 팔레르모의 뷰를 볼 수 있는 곳과 저렴하면서도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가게를 소개해드립니다. 영상을 보고 난 후 더 이상 팔레르모 여행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팔레르모 100배 즐기기 여행 같이 떠나보시죠. 첫 번째 바다는 시칠리아에서도 너무 유명한 해변 몬델로 비치입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매우 사랑하는 비치입니다. 가는 방법은 렌트카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버스를 이용할 경우 피아자 크리스피 버스 정류장에서 806번을 타고 20분 정도 가야 됩니다. 찍힌 거지. 모두 몬델로에서 내리니 어디서 내릴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차 간격도 10분마다 있습니다. 단 돌아올 때는 조금 서둘러서 오세요. 버스에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수영할 수 있는 여름 시즌에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파라솔과 선베드를 빌리고 싶다면 오픈 시간에 맞춰 이동을 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10시 반이면 솔드아웃 됩니다. 반나절 기준으로 13에서 14유로, 종일권은 25에서 28유로로 매우 저렴합니다. 몬델로 비치는 고운 모래와 맑은 에메랄드빛 바다로 유명합니다. 몬델로를 제대로 즐기려면 미끄럼틀 보트를 빌리세요. 바다 한가운데서 수영을 할 수 있으며 태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1시간에 15유로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an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it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 You know I'm addicted to you. And it's twisted, you've been gifted with the evil voodoo. Got me coming back for more, even when I've been screwed. Dolls full of pins, pierce my heart straight through. I got issues in my head. I like you in my bed, but you keep me on red. Oh, everything is like a test.두 번째 바다는 산비토로 카포입니다. 스피아자는 비치, 해변이라는 뜻입니다. 3km에 달하는 황금빛 모래사장이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만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몬테모나코의 날카로운 윤곽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매혹적인 청록색빛 바다가 반짝거립니다. 몬델로만큼 현지에서 유명한 해변입니다. 몬델로보다 더 맑고 현지스럽습니다. 트라파니 여행이 어렵다면 적어도 산비토로 카포만큼은 추천드립니다. 렌트카 이용이 가능하시다면 몬델로 비치보다는 산비토로 카포를 더 추천드립니다. 해변 끝으로 먹거리도 더욱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체팔루입니다. 시네마 천국 촬영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팔레르모에서 차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드디어 비치를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잘 안 볼 것 같은데. 그래도 맥주 마셔야지. 마시지 마. 왜? 와, 투어리스트 시티 투어가 있어. 사 갖고 오는 건가? 체팔루에 여행에 오셨다면 꼭 해야 할 것은 체팔루 로카 하이킹입니다. 여름철 낮에는 매우 더우니 오전 일찍 이곳을 오른 뒤 바다로 풍덩해 보세요. 자신 없으면 여기까지만 오고 말라고. 나 자신 있어. 왜? 카드? 크레딧 카드? 예. English. Okay. Yeah. One more. Due. Due. Okay. Okay. Eight. What's the due? Yeah. Two and a half. Okay. All right. 사람마다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평소에 등산을 하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낮은 산입니다. 왕복 2시간이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화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이 좋은 이유는 정상뿐만 아니라 길을 따라 볼 수 있는 전망입니다. 체팔루 마을 전역을 감상해야 할 수 있으며 에트나 화산과는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수영복 빨리 갈아입고 오자. 와. 체팔루는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구시가지의 노르만 양식의 건축물과 그 앞에 펼쳐진 작은 해변들은 여행객들을 충분히 설레게 합니다. 따라서 그냥 쭉 가면 돼. 그렇죠. 예쁜 해변만큼이나 아기자기한 골목도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밥 먹고 갔다 오자. 수영해야지. 밥 먹고. 다니기도 편하고. 어? 밥 먹고 와인 한잔 먹어야지. 어? 뭐, 어, 이거 씨. 이거 뗐네? 여기 주차하는 데인가 봐. 41유로. 왜지? 장애인이었나? 우리만 뗐네? 왜 뗐을까? 아, 레지던트였네. 40만 어디? 위에. 위에서 팍팍팍 스레파턴 건데. 두 번째 도시는 에리체입니다. 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에리체는 천공의 도시답게 해발 약 750m의 에리체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트라파니 시내에서 케이블카를 이용하여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행에 트라파니가 여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팔레르모가 아닌 트라파니에서 접근하는 게 쉽습니다. 날씨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마을입니다. 때문에 날씨가 맑은 날에 가셔야 에리체에서 북서쪽 해안의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에리체 마을은 놀랍도록 쾌적합니다.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늘어서 있으며 좁은 골목 사이 돌길을 걷는 느낌도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1897년에 지어진 마시모 오페라 극장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오페라 극장이며 유럽 3대 극장입니다. 유럽 3대라고? 마시모 극장은 오페라뿐만 아니라 각종 콘서트와 공연도 매주 주말에 열립니다.
마시모 홈페이지에서 공연 일정을 체크 후 시칠리아에서 멋진 공연을 관람해 보세요. 공연이 없다면 평일에는 예약을 통해서 극장 투어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30분밖에 관람을 못하는 이 투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전세계 3대? 두 번째 문화 즐기기는 팔레르모 FC 홈구장 스타디오 레조 바르베라 경기 관람입니다. 1900년에 창단한 팔레르모 FC는 현재 이탈리아 세리에 B 2부 리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년 3부 리그에서 승격한 팔레르모 FC는 세리에 A는 물론 유로파 리그에도 출전했던 역사적 명문 구단입니다. AS 로마 공격수 파울로 디발라의 친정팀이기도 합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는 세리에 B 리그인 만큼 경기도 박진감이 넘칩니다. 최근 맨시티의 구단주 만수르가 팔레르모 FC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어 더욱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돌체의 본고장 시칠리아에서 맛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적당한 돌체 가게에 들어가도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호텔 암바시아토리 옥상에 있는 세븐 루프탑 바는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저녁에는 디너를 즐길 수 있으며 간단한 음료도 즐길 수 있습니다. 팔레르모의 숨막히는 전경을 루프트탑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질녘 가면 멋진 노을을 볼 수 있습니다. 빈티지한 가구와 오브제들로 가득한 특별한 레스토랑입니다. 퓨전 음식이지만 요리 곳곳에 시칠리아 냄새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현지인들도 이 예쁜 레스토랑을 자주 찾으며 현지인들의 시원하고 수다스러운 대화 소리로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됩니다. 음식들 하나하나, 디저트 하나하나 매우 독특하고 정성이 담겨 있으니 꼭 한번 가보도록 하세요. 오늘은 바다, 도시, 문화, 맛 네 가지 주제로 팔레르모 여행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색다른 주제로 시칠리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